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생겼던 어떤 옷을 입었든지 우리 겉모습을 보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는 어디를 보신다고요? 어디라고요?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에요.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세요. 감사합니다.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에요. 주님 나의 소망
승리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이야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죠. 방금 우리가 어제 2층에서 찬양도 하고 윤정도 하고 드라마도 보고 말씀도 듣고 같이 모여서 간식도 만들고 소그룹도 하고 또 뭐 했었죠? 대그룹도 하고 게임도 하고 엄청 재미있었죠? 그러면 얻는 척 그리고 이런 날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하셨나요? 아니요. 어허 누구야? 누구야? 지금 무릎 꿇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실시. 네. 우리 이렇게 어드벤처를 주신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그리고 엄청 뛰어놀고 찬양하고 집에 가서 잠을 잘 때 예수님이 꿈꾸셨나요? 네. 오늘 밤에 가서 예수님 꿀 거예요. 그러면 봐요. 우리 친구들. 어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보니까 말씀이 있었죠? 어제 말씀 기억나세요? 드라마 본 기억나세요? 네. 반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기름을 받았고 어떻게요? 성령을 충만했죠.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자기보다 엄청 큰 골리앗을 믿음으로 어떻게요? 싸워서 졌나요? 믿음으로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말씀에 따라서 이 무서운 골리앗과 싸워서 이겼어요. 그러면 우리 친구들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에게 다윗의 또한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까요? 궁금하죠? 우리 보니까 우리 친구들 사무엘상 맞아요? 봐봐요. 이거는 뭘까요? 그러면 우리 친구들 물어볼게요. 이 성경책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말씀이 들어있죠?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들어있는데 우리 친구들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면 할수록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해요. 그럼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만나려면요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친구들에게는요 어떤 힘이 생긴대요. 얘들아 그 힘이 뭘까요? 우리 잘 들어봐요. 봐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힘이 생기는데 그 힘이 도대체 뭘까? 오늘 말씀 속에 그 비밀이 숨겨져 있어요. 시원아, 이제야, 시우라 어떤 비밀이 오늘 말씀 속에 드러나 있다는데 우리 친구들 궁금하죠?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골리앗과 싸워서 이겼죠? 그 수많은 사람들이 저 골리앗 무서워 말라면 들면 그 골리앗 앞에 이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 싸워서 이겼어요. 그러자 그 벌벌떨던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뭐라고 한지 아세요? 만세! 만세? 비슷한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뭐라고요? 만만하로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인데 다윗은 만만이래요. 사울이 내가 왕인데 나한테는 천천이라고 하고 저 다윗은 만만? 사울 왕이 그 말을 듣더니 기분이 좋았을까요? 아니죠. 내가 왕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왕을 칭찬하지 않고 도리어 이 소녀 다윗을 칭찬하다니 사울 왕의 기분이 그리고 이 다윗이
안에서 어떤 무서운 생각이 들었어요? 뭘까요? 날 죽이는 생각. 이 다윗은 아마도 나를 죽이고 왕이 되려고 할 것 같아. 그러니 내가 빨리 이 다윗을 먼저 죽여. 그래서 이 마음에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을 품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했죠? 사울 왕이 그 마음을 알았어. 그래서 다윗은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갔어. 그래서 다윗이 피해서 어디 간지 아세요? 사울 왕이 질투했잖아요. 죽이려고 마음을 먹었어. 표정이 안 좋죠? 그래서 엔게디 광야에 숨었다는 소식을 사울 왕이 들었어요. 이번에는 내가 다윗을 잡아서 무조건 이렇게 할 거야. 그래서 군사 어마어마한 3,000명을 데리고 누구? 엔게디 광야로 갔어. 저 다윗을 잡으러. 잡고 죽여야죠. 안 잡고 어떡해요? 네! 봐봐요! 잡으러 갔는데 다윗과 부하들은 동굴 안에 숨었다고 했죠? 동굴 안에 숨었어요? 숨었는데 이제 보세요. 사울이 이번에는 다윗을 잡으러 갔는데 갑자기 어디가 아팠을까? 네. 우와, 어제 드라마 잘 봤네요. 보니까 배가 갑자기 아픈데 어떻게 화장실 보니까 저쪽에 동굴이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 보러 동굴에 들어갔어. 그런데 사울 왕은요, 그 동굴에 다윗과 부하가 숨어 있는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어요. 그래서 너무 급해서 그 동굴에 들어갔어. 그리고 시원하게 볼일을 보고 있는데, 똥 쌌어. 근데 원래 숨어 있던 다윗과 부하들이 다윗 왕에게 하나님께서 사울 원수 사울을 다윗에게 붙여준 것 같아요. 우리 이 좋은 기회에 죽이시다. 그런데 그 말을 듣던 다윗은요, 바로 멀리 가서 칼로 누구? 사울 왕의 옷자락을 살짝 피고 그리고 다윗이 부하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기름을 부은 자를 내 손으로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신 것이다 하고 부하들에게 말해주었어요. 사울 왕은 이를 시원하게 보고 아무것도 모르고 동굴 밖으로 좋아요. 똥 얘기 좋아? 아, 똥 싸고 나왔어. 맞아. 근데 봐봐요. 동굴 밖으로 나왔지? 아무것도 모르고 나왔어. 그랬더니 한참 후에 다시 동굴에서 나왔어. 왕이시여. 왜 왕은 다윗 내가 왕을 죽이려고만 한다는 말만 듣고 있습니까? 그러자 깜짝 놀란 사울 왕이 이 다윗이 아닌가? 다윗의 목소리 아닌가? 하면서 엉엉 울면서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사울 왕이 다윗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너를 해하려고 했지만 너는 나를 잘 대해주는구나. 네가 나보다 낫구나. 너는 틀림없이 왕이 될 거야. 네, 다 왕이 될 거예요. 네, 네, 틀림없이 왕이 될 거야. 그런데 네가 왕이 될 때 내 자녀를 해치지 않겠다고 나와 약속하거라. 그러자 다시 뭐라고 했어?
제가 왕의 자녀들을 해치지 않겠습니다. 그러자 사울은 어디로 갔을까? 궁으로? 궁전으로 갔어요. 그러면 목사님은 궁금해요.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 그리고 하나님 기회를 주었어.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있었는데 왜 사울을 죽이지 않았어요? 생명은 중요하니까. 맞아요, 그것도. 근데 다윗은 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인데? 네, 얘기야. 먼저 얘기를 들어보고. 그래요? 또 한참 손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박수. 박수. 이미 정답이 나왔어요. 네, 그 큰 소리를 한번 얘기해 주세요. 부끄러워. 왜냐면요, 용감해서도 아니에요. 다윗이 용감해서도 아니고, 사울왕이 무서워서도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사울은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 왕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의 기름을 부은 왕을 내 손으로 해칠 수 없다는 이 마음은요, 어디서 생긴지 아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다윗의 마음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이 마음에 가득 담는 친구들에게는 이런 힘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 우리 친구들 이런 힘 가지고 싶지 않아요? 가지고 싶죠. 그래서 다윗처럼 이런 힘을 가지고 싶은 친구들은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요 마음에 꼭꼭 담아야 돼요. 알겠죠? 진짜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런 힘을 가진 친구들은 집에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요 가슴에 꼭꼭 담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 바랄게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용감한 용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간 큰 소리 한번 따라 해볼까요? 다윗처럼.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요. 진짜 살 거죠? 진짜 살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어머, 소리가 왜 이래? 하나님의 용사가 맞아요? 그러면 다시 한번.
말씀대로 살아가는 친구들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 노아를 주님께서 축복해주세요.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노아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노아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 여기 있는 친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기억해 주셔서 늘 하나님의 말씀에 위에 설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 아이들이 드리는 헌금 받아주시고 우리 아이들이 드리는 예배 받아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야, 알았어. 알죠, 맞아요. 그 친구 승부해서 턱 보면 알아요. 자, 말씀 써. 큐! 해볼게요. 토끼라고요? 네. 안 토끼일 건데요? 어떤 거예요? 다 같이